나는 아주 의지력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타고난 기질을 볼 수 있다는 기질검사에서 인내력 90점, 자율성 100점, 평균 사람보다 높았으며 강점검사에서도 최상위에는 행동, 주도력, 최상화, 자기확신 테마가 가득했는데 그런 나조차도 내가 정한 약속을 지켜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기꺼이 도전했다. 그리고는 실패만 맛봤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기, 매일 운동 가기, 영어 공부하기, 1억 모으기,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이건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방법을 바꿨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매일 운동을 다니고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며 1억은 진작 모았다.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게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들. 신아롬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저한테 뭐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평소에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저한테 잘해주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말 중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좀 따로 빼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누적해 가시면은 이게 누적됐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제이수프가 함께합니다. 자기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막 그렇지는 않지만 제 기분을 많이 탐색하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어 제품들도 많이 바르고 바디로션, 제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일상에 녹여내서 살고 있거든요. 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일단 청결이에요. 청결. 그래서 집도 물론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내 자신 몸도 깨끗해야 돼.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헤어예요. 머리 감기 전에 일단 빗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켰던 머리들이 다 풀리면서 샴푸질 할 때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의 효과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그동안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냈더니 이렇게 해그리드가 됐어. 파마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이렇게 건조해져요. 심하죠? 머리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진짜 많아요, 머리숱이. 이래. 진짜 머리 터져. 머리를 일단 감고 올게요. 포지티브 에너지 오늘도 먹을게요. Your breath fills you with energy anywhere and you anytime you need it. 좋은 말이 또 써있네요. 이렇게 짠. 향긋한 차를 마시면서 향만 맡아도 기분 좋잖아요. 저도 얼굴가 기거든요. 근데 아침이랑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해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보다 뭔가 그 마시는 행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좀 천천히 먹어야 되고 향도 더 느낄 수 있고. 빗질을 한 번 더 해줘요. 파마머리여가지고 빗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 아직 안 말랐을 때는 이렇게 한번 빗질을 해주고 샴푸만 한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답니다. 사실 헤어팩 이런 거는 바르고 기다리고 씻어내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 지금 올리브영 행사해서 이거 하나 사면은 워터팩까지 주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안 씻어내는 헤어팩이래. 오! 미용실에 나올 때 발라주는 그 고급 냄새가 나는데? 손상 케어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손상 그 자체거든요, 제 머리. 보셨죠? 많이 발라야겠어. 향기가 벌써 기분 좋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없어. 이미 기분 좋아졌어, 지금. 자신감 넘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해주래요. 제 머리는 다 말리면 안 되니까. 실크 케라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인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칙칙 뿌리면은 3초 만에 머리가 완전 비단결같이 된다지 뭐야. 이거 제가 막 써봤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뿌려도 머리가 떡이 안 져. 근데 손에 묻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잖아. 향기도 은은하게 냄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향기로 이렇게 사라락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 사라락 이런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딸깍딸깍 장치가 있어.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져가기도 좋고 회사 책상에 이렇게 놓고 수시로 계속 뿌려줘도 돼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머리에 칙칙 뿌리거든요. 진짜 많이 뿌렸어 지금. 긴 생머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빗질을 다 해주면은 머리가 싹 풀려내리면서 좋을 거야. 제가 오늘 컬크림 안 발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 이대로 말려보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 중이고 할인 기간에 놓치지 말고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벤트도 있어요, 여러분. 광고하는 제품만 이벤트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룰루레몬 레깅스 한 벌이랑 무궁화 티셔츠가 있어요. 이 전체 판매금의 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 후손자분들의 집 고치는 거 해주시는 비용으로 전부 쓰인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 광고주님께서 드발서 이것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저도 이거 샀거든요. 문구가 집념 끈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제 사촌동생이 이걸 또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커플티 하실 분 두 분 그리고 제 책 신간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를 다섯 권을 또 광고주님이 직접 사서 여러분들한테 주신대요. 추가로 채널에서 라방을 종종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때 오시는 분들 중에 10분 또 추첨해서 제이솝 제품까지 해가지고 총 18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기분 좋아지는 루틴 방법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해주시고 댓글 꼭 참고해주세요. 피부에 쓰는 제품들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여기 제로이드. 아토피도 있고 되게 예민해요. 아, 참 많이 써가지고 알아요. 다리에도 엄청 발라. 요즘에 막 하얗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쓰겠다고 마음먹은 제품을 끝까지 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많이 자주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운동해서 뭐 살을 빼겠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는 멋져 보이는 것들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내가 진짜 원하나? 했을 때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하나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샀으면 끝까지 다 쓰기. 이런 거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랑 지키기로 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고작 화장품 하나인데도 다 쓰면 기분 되게 좋고 그 행사 때 주는 그런 샘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먼저 다 쓰는 거예요. 쬐끄만 거를 먼저 다 쓰기 시작하면은 성취감을 빨리 맛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 나 이거 다 썼네? 하면서 그 다음에 본품 뜯어서 또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자주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취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 모으기 같은 것도 막 갑자기 1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부터 모으기. 근데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배달 한번 안 사먹기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아주 작은 목표들을 쪼개서 실천하는 거야. 몸에 팍팍 발랐어요. 이미 벌써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차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머리 씻고 이제 향기도 뿌리면서 기분도 좋아졌고 아침에 이미 성공으로부터 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가볼게요. 빵은 채소가. 그리고 제가 자주 말했지만 배달에서 먹는 음식도 저는 웬만하면은 접시에 덜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도 저는 배달 음식 잘 안 시키긴 하는데 못 시키죠. 뭔가 안 좋은 음식이라는 편견이 가득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아 내가 또 배달 음식을 시켰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 배달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팔거든. 근데 그거를 좀 예쁜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먹으면은 건강식 먹는 느낌으로다가 내 자신을 약간 속일 수 있어. 기분 좋아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원래 오이는 절여가지고 올려먹는데 오늘은 절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좀 더 아삭아삭하게 먹고 싶어. 브로콜리, 계란. 엄마가 한라봉 줬어요. 그래서 한라봉도 넣을게요. 이미 기분 짱 좋아.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 막 일하고 있는데 결국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시간을 나한테 진짜 쓰고 있는 게 맞아? 돈 많이 벌면 뭐해?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기적인 시간들을 진짜 많이 모으고 있어요. 사실 돈이라는 거 버는 거는 진짜 욕심이 하도 끝도 없고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언제든 부족한 게 돈이더라고. 얼마나 많이 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요리를 좀 정성스럽게 해먹어야겠다.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먹는 시간도 그렇고 나한테 쓰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별별 일들 생기면서 못할 때도 있지. 근데 이렇게 평소에 먹다가 가끔씩 안 그럴 때는 내 스스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치 맨날 어떻게 그렇게 먹어. 못 먹을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먹을 거 브런치입니다. 우아하네요. 이렇게 다 먹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다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산 이 음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 먹는 이 성취감과 책임감 얼마나 나는 멋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일상에서 차곡차곡 정립하듯이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나 막 돈 벌기나 이런 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진짜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 내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 냉장고 털어먹고 막 이러면서도 내가 산 음식들을 내가 다 책임졌다 약간 이러면서, 그렇지만 책임감이지 이런 생각도 하고. 큰 것들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힘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적해 나가야 돼. 버섯이 들어가 있는 치즈, 이런 식자재 고를 때도 가격 보고 너무 비싸면 못 사기도 하잖아요.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은. 그러면은 한 개 정도는 좀 가격 상관 안 하고 담아보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은 거. 그중에서 너무 비싸면 또 못 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치즈는 비싸봐야 치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다고. 그런 거를 하나씩 사보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다 유기농 재료 이런 거 어떻게 사. 돈은 없어. 원래 같으면은 안 샀을 그런 거라도, 근데 끌리면은 하나씩 사보는 거예요. 카야잼도 같이 넣어 먹으면 이게 단짠단짠 돼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 조합 추천드려요. 크림치즈랑 카야잼, 절임 오이 올려서 먹는 거. 저는 오늘 절이진 않았지만 이것도 다 먹었잖아. 아주 기분 좋다고요. 이러면 빵 위에 막 소스들을 발라놨잖아요. 수분기가 빵까지 침투하지 않아서 여전히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소금을 살짝 또 뿌려.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 일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웬만하면 식사할 때는 일은 안 하는 걸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제대로 그걸 음미할 수가 없어. 지금 왕이 지금 식사하시는데 지금 일을 갖고 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먹는 시간, 이럴 때는 내 스스로 존중해주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고생하셨죠? 식사 한 끼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먹어야지 좋아요.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이랑 같이 가서 먹잖아요. 그럼 뭐 수다 떨 수 있고 그래서 좋긴 한데, 사실 혼자 먹을 때가 제일 음미하면서 제대로 먹는 시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명상 지도자 일도 하고, 그중에 먹기 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상은 한마디로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요. 그 오감을 다 사용해서 먹는 게 이제 먹기 명상이에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도 온도를 느껴보고,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도 보고, 씹었을 때 소리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먹다 보면은 만져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 토스트가 있어요. 오이 토스트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오이 토스트가 맛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 주관적인 거. 누군가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목표는 예쁜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저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뭐 예쁘다, 멋있다, 그거를 내가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누군가의 기준에 내가 맞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바로 치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면 나는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 그런 정체성이 스스로에 대해 쌓이는 거죠. 그 누구도 게으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 말은 가끔씩 게으르는 거 말고 평생 게으르게 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내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됩니다.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저는 플래너랑 다이어리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일 뭐 할지 이렇게 쓰는, 투두리스트 쓰는 용도고요. 그래서 일기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년필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글씨를 일기, 감정을 쓰는 거고, 이건 할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할 일 쓰는 거를 쓰시는 분들이 다이어리를 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저는 해야 할 일 목록들을 쓰고 이럴 때도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꼭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분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은 영상을 꼭 업로드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요가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우선순위 하나씩만 꼭꼭 찍어놓고 요것만 해도 괜찮은 걸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은 일이긴 하지만 광고주님들이랑 약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실 요가가 저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적어놔요. 지금 이제 요가 다녀왔고 머리 말랐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 약간 어이없지만,
아무튼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도움받고 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뭐 좀 알고 지내시는 분들한테 꼭 항상 말을 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달라. 좀 전에 같이 일하시던 편집자님이 저랑은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이제 가끔씩만 일을 하시는데 다른 데 취업해서 다른 채널을 이제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 채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다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어쨌든 나의 필요성을 또 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람한테도 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또 한번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그 남한테 좋은 일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엄청 엄청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법은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영상 올려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일을 더 하다가 이제 씻고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었는데 이제서야 밥을 먹네요. 엄마가 며칠 전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만두를 다 만들어 주고 가셨어요. 떡도 없고 지금 밥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만두만 먹으려고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만둣국.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거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살을 빼려면 살을 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지의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의지를 먹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약간 단계별로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똑같이 먹되 소스를 뺀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간을 거의 안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인 거예요. 이런 김치가 있으면 사실 소금을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넣고 김치 있는 소금 넣고 이러니까는 붓고 막 이러는 거잖아. 좀 안 건강한 음식 먹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살찔까봐 걱정하면서 아, 안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서 걱정하는 걸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이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날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날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다고. 그중에 저도 하나 포함이고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먹고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는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 표시만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차가 없을 때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차들은 그냥 계속 가다가 차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요. 그분이 지나가고 있지 않아도 제가 멈춰요. 그러면은 사람이 먼저 건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정말 드물어요. 손에 꼽아. 내가 지나가고 있어도 차가 계속 나를 향해 오고 있어. 슬금슬금이라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오다가 차가 다 가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멈추고 사람이 다 건너갔을 때 이제 제가 차로 이제 갔거든요. 저는 그거를 운전하면서 꼭 지키려고 해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슬금슬금 가는 것도 안 되고 딱 멈추고 사람이 건너고 그때 나는 다시 갈 수 있고 이거를 저 혼자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은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렇게 멈춰주는 차를 여러분이 본 적도 진짜 드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저 혼자. 저 혼자만의 약속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나의 행동. 놀랜단 말이에요. 제가 멈춰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눈치게임을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눈치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편안히 지나가시면서 그 눈빛이나 이렇게 목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전 또 그런 거 받으면 아 역시 난 역시 이렇게 좋은 일을 또 하나 했어 이렇게 우쭐해지는 그런 찐따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행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넣는 것 같아요. 일상에. 그리고 계속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거를 저한테만 사용하면 안 돼요. 남한테도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남이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정도 사람이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상대를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내 자신한테 더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한테만 간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진짜 바보 같은 찐따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화제를 좀 전환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진짜 반대한데 내 자신한테 그렇게 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저도 그랬거든요.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 내가 싫은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그리고 진짜 저녁에는 진짜 잘 쉬어야 돼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구독도 잠시 중지해놨거든요. 최근 좀 보려고요. 꼭 다 읽으려고 하면은 다 못 보려는 약간 스스로 상처받잖아요. 딱 다섯 장만 보자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수준에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이 책이. 근데도 자꾸 읽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거 먼저 볼 거예요. 오 이거 재밌겠다. 육아 명상의 심리치료적 이익. 육아 명상은 심리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육아의 관점에서 의식과 무의식,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본다. 굉장히 명언니 파티예요 지금. 궁극의 자유란 까르마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이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부터 탈출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까르마의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며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선한 행위의 흔적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현재에 사는 것이다. 심오하잖아요. 이 책 전체가 다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밤새서 볼 때 내 기분 아주 도파민 대잔치인데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무작 세 장 읽었으나 굉장히 마음이 아주 지금 천재가 된 기분이 딱 들면서 필사를 하겠어. 아니 제 세령님들이 제 책 사가지고 필사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읽는데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해하는데 한 23년 정도 걸려요.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 목욕하고 나왔고 얼굴에 보습제 발랐는데 자주 바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르려고요. 보습제 오일 섞어가지고 호호바 오일이거든요. 많이 발라주고 발바닥까지 다 바르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종아리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럼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제 양말을 신어요. 이렇게 양말까지 신으면 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괄사 마사지 하는 거. 그걸 제가 해봤거든요. 전 그거 하고 얼굴이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이런 걸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 역시도 기쁜 하루를 보냈다. 내게는 감사해야 될 일이 많다. 오늘 목표한 일들을 마무리했고 육아를 수련했으면서 길 건너려는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일기를 적는다. 따뜻한 샤워와 기분 좋은 잠을 자야지. 그래서 저의 하루는 이제 끝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해보자면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이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해서 멋져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가 약간 미라클 모닝 이런 거요. 그거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좋은 거지. 좋은 습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미라클 모닝이 안 맞는 사람이었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했을 때 성취감도 없고 했을 때 기분도 안 좋았어요.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효율성 더 떨어지고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을 때 기분도 안 좋으니까 이걸 계속 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안 하게 되고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좋다는 거 굳이 나한테도 좋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다 되게 쉬운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샘플 다 쓰기, 내 몸 샤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바르기, 좋아하는 음식 갖고 있는 예쁜 그릇에 담아 먹기, 내가 고른 음식 맛에 집중해서 먹어보기, 내가 좋아하는 책 보고 싶은 곳 한 3장, 5장 읽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솔직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볼 시간조차 가지지 않고 바쁘게 너무 살게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남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바쁜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딱 생기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 신하롬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한번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아 별거 안 하는데 그래도 되게 알차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게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노력을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는 일상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나마스테.